염라 레이저 발사! 염라 원기호 발사! 대단한 각국을 살려주세요! 귀엽지? 우리는 신기하지?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요괴워치 제품인데요. 염라, 엠마, 브레도라는 요괴워치 칼입니다. 요괴워치 칼이고요. 아마 요괴워치 칼만 들어있고요. 여기 있는 요괴워치 같은 경우에는 요괴워치 드림을 따로 구입을 하셔서 여기 있는 거 요렇게 빼서 주시게 되면 요걸 줬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자, 요괴워치 드림을 이쪽에다 끼워야 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독특한 엠마 도룸과 뭔가 요괴워치 요게 메달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있고요. 염라, 자, 캐릭터 들어가 있고, 자, 쪽에 뭐 장착하고 칼 사용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뭔 소린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이랜다 일본에서 구입을 했고요. 가격은 3만원대 3만 5천원 정도 된 것 같은데, 물론 요 제품도 아마 NFC나 뭐 메달 어떻게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개봉하시면요, 요게 메달하고 엠마 블레이드 하고요, 자, 설명서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는 뭐 별도 필요한 건 없고요. AA 건전지 두 개를 따로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전원 스위치 들어가 있고, 요괴워치 드림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입하셔서 끼워 주시니까 요괴워치 드림이 없으시게 되면 뭐 별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음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요괴워치 드림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 착용했을 때 소리가 뭐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이쪽에는 뭐 메달 끼워서 소리 나는 방법 등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저 직접 그때 생방송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별 상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기 저 메달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뜯어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엠마, 자, 이런 식으로 홀로그램으로 반짝이는 메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요괴워치 드림용 메달인데요. 뒤에 보시게 되면 메달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자, 이게 끼우시게 되게 요괴워치 드림에다 한번 그냥 자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 소산. 자, 이런 메달이고요. 눌러주시게 되면 엠마다요. 예, 그리고 요괴워치 드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메달도 인식이 되긴 하지만 요게 NFC라고 해가지고요, 근거리에서 작동하는 뭐 스마트폰에서 기능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메달을 넣지 않고요, 여기 버튼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엠마다요. 이렇게 뭐 메달이 인식이 되죠. 다른 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고 나가바나. 자, 이렇게 메달이 인식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알루미늄이 아니고 이렇게 저 비닐 같은 거, 자, 이렇게 은색으로 된 비닐이 있으면 요게 인식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넣고, 자, 인식이 안 되죠. 네,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이 그면 저 요괴워치 드림 들고 요괴워치 메달 파는 데 가서 이게 다 대보면은 뭔지 알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전 제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길이 같은 경우에는 41cm 정도 되어 있고요. 자, 요거 옆에 같은 경우에는 한 15.5cm 정도 되어 있고, 뭐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버튼이 하나 있고 전원 스위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앞쪽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뒷면인데, 자, 요런 로고에다가, 자, 무슨 로고가 써 있습니다. 염라, 아니, 담비스 만세! 구독해라! 자, 되어 있으니까,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시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고 되어 있고, 스위치, 손잡이 부분,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스위치, 이건 전원 스위치, 요거는 이제 눌러서 소리 나는 부분이겠죠? 지금 얘 전원 껐으니까 소리 안 나오고요. 이쪽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왕이라고 써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요게 어찌 드림 장착하는 부분이고요. 자, 빨간
빨간색, 파란색, 녹색 버튼인데 이것도 이따가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도 자 이번에 담비스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로고, 이쪽 로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혹시 드림을 빼내야겠죠? 빼내시는 방법은 이것만 눌러주시게 되면 살짝 돌려서 쉽게 빼주실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우선 소리를 꺼봅시다. 꺼보고 자 이것부터 소리를 한번 저 켜보도록 할 텐데 불 끄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끄고 자 한번 켜볼까요? 자, 들어와 주세요. 자,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는데 밑에도 들어오나? 자, 밑에도 한번 다시 끄고 불 다시 켜보시게 되면 자, 밑에는 안 들어오고요. 자, 위쪽만 자,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이것도 이제 NFC가 안쪽에 장착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인식을 할 것 같은데 자, 매달렸고 약간 돌렸다가 넣으시고 이렇게 끼우셔서 반대인가? 좌쪽으로 넣어서 자, 넣어서 주시면 소리, 불빛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껐다가 뺐다가 아, 자, 이것부터 봐야 되겠구나. 자, 불 끈 상태에서 요거 스위치 누르시게 되면은요. 자, 처음에 소리가 났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누르시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났다가 다시 또 반복적으로 자, 그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자, 키워지게 되어 있고요. 자, 또 세 번째.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치 드림을 자, 불 끈 상태에서 이번에 끼워볼 텐데요. 자, 끼우신 상태에서 장착을 하시게 되면 불빛이 나고요. 소리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소리가 다른다고 그러는데 자, 가운데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죠? 자, 들어오면서 자, 위쪽으로 자, 불빛이 올라갑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꺼져라! 자, 다시 한번 이제 또 길게 누른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불 들어오고 또 다시 또 반복적으로 올라오겠죠? 자, 그러니까 요 빨간불 하나 들어오는 정도? 자, 세 번째 소리. 자, 기다리시면 되고 밑에는 불은 따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밑에는 불은 따로 안 들어오고 이 정도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켜주시게 되면 밑에도 뭐 연동되는 거 그런 방식은 없는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엠마 요게 메달 자, 소환! 야, 소리 아까 들어봤는데 이 상태에서도 누르시게 되면 불이 들어오는 소리가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따로 나오고 요거 따로 나옵니다. 아, 좀 시끄럽죠? 자,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소리가 나오는 자,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 잘못 눌렀네요. 자, 여기서 빼볼까요? 자, 이거 옆에 눌러주시고 빼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빼진 소리가 나오는데 저번에 저 알려주셨는데 이거 요게워치 지금 현재 버전이 드림 3으로 제가 갱신을 했거든요. 생방송 보여드릴 땐 1이었었는데 1이었을 때는 이게 소리가 안 났었다고 그러는데 자, 끼워주시게 되면 불 들어오고 자, 빼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소리가 나는 등의 뭐 기능 정도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큰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여기다 뭐 다른 기능 없나? 뭐 메달이 인식된다거나 뭐 그런 거. 이런 거 여기서 인식 안 되려나?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네. 어차피 여기도 NFC가 들어가 있는 거지 요거치 드림처럼 NFC를 인식하는 기능은 안 들어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 그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가 자, 끼워주셔서 자,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다는 요게워치 블랙 제품 같은 경우도 인식이 버전 3으로 갱신 1에서는 인식이 안 되는데요. 3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것도 인식이 됐고요. 물론 이것만 되고 저쪽에서는 뭐 별 건 없죠.
개무시요. 자,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요기치 드림을 끼우면 빨간색이 불이 들어온다 정도 되어 있고, 뭐 별다른 건 없어서, 그냥 뭐 장난감 칼, 정도로 뭐 사용하실 것 같은데, 맞으면 아프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염라 좋아하시는 아이들 위해서 선물로 하나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기치 드림도 구입하고 이것도 구입하시게 되면 한 10만원 돈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뭐 국내에서는 아직 뭐 두 제품 다 출시가 되지 않았고, 드림 같은 경우는 나온다는 얘기도 있긴 하겠지만, 뭐 확실히 모르겠네요. 요기요치 영화할 때 이거 들고 가면 재밌겠다. 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또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염라의 검을 받아라 이것들아. 고개를 가고 출장하기 위해 버스가 함께 할 것입니다.